Times. 네, 언제나 반가운 익스플로러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가 나왔으니 또 익스플로러에 대한 이 잡담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자, 기타백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거 테드 맥카티 삼형제라고 하면 이제 알만한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드 맥카티가 이 삼형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레오 펜터가 도발을 해요. 그렇죠. 1950년대 중반에 슬슬 발을 돋구죠. 그죠. 이제 그 스트라토캐스터가 지금이야 정말 진부하게 그지없는 일렉기타만 떠오르는 그냥 그 모양이지만 50년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혁신적인 멋있음이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50년대 중반에 이제 자기는 그 갖고 있었던 거지 이미 그런 혁신적인 멋있음을. 그래서 레오 펜더가 이제 깁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혁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따분하고 진부한 브랜드라고 독설을 날립니다. 네. 독설을 날렸는데 이때 물론 이게 독설을 알렸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피셜한 건 아니고 소문인데 네. 이걸 들은 이제 테드 맥카티가 그때부터 이제 절치부심을 네. 시작을 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네. 내가 진짜 내가 특이한 거 만든다. 너네 뭐 스트라토캐스터? 우리 갈 거면 확 간다. 확 간다. 그게 진짜 아예 신선하게 가기로 한 거 저 세상으로 가자고 결심을 하고 테드 맥카티가 이제 57년에 미국 특허청에 네. 바디 디자인 특허 3개를 내는데 네. 그때 냈던 게 이제 바로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 모던입니다. 이렇게 3개를 냈는데 이 테드 맥카티 삼형제가 나오면서 깁슨의 새로운 전성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게 처음에 특허를 획득한 기타는 플라잉 V였어요. 네. 근데 이 플라잉 V가 이게 처음에 원래 V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완벽한 삼각형 기타를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삼각형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하려고 했더니 이 삼각형에 몸을 고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다가 이 바디를 이렇게 해놨더니 너무 무거워.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가운데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죠. 이걸 다리에 끼우고 무게도 줄이는 네. 그런 느낌에 그래서 이제 거꾸로 세워놓고 보면 Y 형태의 Y죠. 그런 기타를 네. 네,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플라잉 V가 사실 대중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이 테드 맥카티 삼형제에 대해서 좀 많이 구경을 하신 분들은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은 사실 익스플로러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름도 멋있고요. 익스플로러 그렇죠. 대각선 대칭 컨셉이었죠. 좌하와 우상. 네. 좌하 우상을 네. 이렇게 줄다리기로 쫙 잡아당긴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는 푸투라라고 명명이 됐었잖아요. 퓨트라 예, 그렇죠. 퓨트라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네. 퓨트라로 이렇게 명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익스플로러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게 모던은 사실 그렇게까지 히트를 치진 않습니다. 모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라잉 V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래가 짧아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좀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짧으면서 이렇게 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월도 같이 생기기도 네, 하고 이렇게 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건 이제 언꽂히기 좋은 플라잉 V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모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확간 것과 편안한 것을 동시에 추구하려다가 약간 포지셔닝이 애매해진 느낌. 그래도 그거 지금 갖고 있으면 한 1억 가까이 할 거예요. 왜냐면 모던은 이제 그건 정말 희소성과 네. 컬렉터 느낌의 네. 그런 기타지 이게 어떤 뭐 사운드라든가 뭐 네, 그런 건 이런 뭐. 그냥 단순한 희소성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삼형제 중에 실제로는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꼽히는 네. 익스플로러였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도 네. 플라잉 V와 익스플로러는 디자인적으로 보면 하드 쉐입에 속하는 타입의 그렇죠? 기타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도발에 뭔가 약간 대응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57년도였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걸? 뭐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해. 이게 또 딱 맞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렇죠. 이 언어를 또 이거 맨날 우리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 그립감이 참 좋아요 이 헤드가. 네, 이게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최근에 했던 익스플로러 리뷰 결과를 한번 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건 익스플로러 B2 모델인데요. 이 B2 모델 말고 그냥 기본 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8년도 7월에 저희가 어우. 2018 익스플로러를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엔진을 바꿨지만 여전히 잘 날아다닙니다. 그때 픽업 바뀌었고요. 저는 오래된 탐험 내공으로 구축한 쉬어가는 쉘터 8.0,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B2가 왜 B2인지 그때도 막 열심히 구글링을 해봤으나 완벽하게 오피셜한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 네. 저희가 그냥 예상해본 바 이게 스텔스 B2 폭격기 네. 네. 그게 완전 올블랙에 네. 뭔가 실제로 잘 안 보이는 느낌의 네. 블랙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그 폭격기를 딴 것이 아닌가 네. 아, 그래서 이거 폭격기. 하드웨어까지 다 그렇죠.
까만색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폭격기 이름을 따서 B2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견은 사틴 블랙 색상의 네. 블랙 크롬 하드웨어. 그래서 블랙 블랙해서 B2다. 흑, 쌍흑. 쌍흑. 어, 쌍흑이다. 뭐 그런 예, 의견들이 뭐. 있었죠. 하여튼 그 익스플로러 B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앞으로 진격. 그리고 이때 그 픽업이 더티 핑거, 더티 핑거스, 더티 더러울 오 핑거 손가락 G. 저는 그래서 픽업이 오지네요. 9.0, 8.5네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던 오지네요. 어, 그때 그 30대의 순발력이 있었죠. 그런 예, 그렇네. 예. 아, 참 네. 지금도 참 명 한 줄 표예요. 네. 아 이제 못 하는 거군요 이런 한 줄 표. 이제 야, 또 이렇게 40대의 중후한 매력이 나오는 뭐가 또 있겠죠.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리지널 컬렉션의 네. 네, USA 70 익스플로러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 이거를 네. 바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자 이게 뭐냐면요 네. 저희가 줄자가 이걸로 재거든요 이렇게 이걸 저희가 맨날 이렇게 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재다 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거 플렉서블한 걸 사용하는 이유가 짱짱한 줄자를 하면은 이 곡선에 맞춰서 잘 수가 없잖아요 못 재요. 예. 근데 문제는 이런 천 줄자들은 이렇게 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살짝 늘어나서 울어요 예. 그럼 이런 데서 이제 격차가 예.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렇게 긴 자를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위만큼 10cm를 정도 자릅니다 예. 자르고 그 다음에 요걸 요렇게 뽑아갖고 다시 재조립해갖고 예. 또 10cm 뽑고 이렇게 하고 벌써 이게 6번으로 온 거야 어 많이도 잘랐었네 지금 봐 지금 60이잖아요 아유. 어. 그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여기 꼬다리를 이제 맨날 그 간격본드로 고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약간 내구성이 약해지는데 이게 아까 툭 튕겨나가면서 이게 안으로 싹 말려들어 예, 이게 태엽으로 말려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끊을 수가 없으니까 뽀개야죠. 뽀개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명을 다한 겁니다. 예, 이게 천 원 정도 하는데 천 원. 근데 진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쓰면 다이소 망해. 우리 협력업체인데. 아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무슨 예산을 아끼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분상 예. 150cm까지 있는 줄자를 10cm 늘어났다고 버리는 게. 그러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꼬다리를 10cm 자른 다음에 이걸 붙이거든요. 순간접착제로. 순간접착제가 1,000원이야. 그러니까 아니 사실 이거 그냥 사장님한테 이거 그냥 줄자 세트로 한 100개 사다 달라 한 다음에 그러면, 네. 그냥 뭐 조금 늘어난 것 같으면 버리고 다음 거 해도 되는데 네. 왠지 이건 왠지 그게 그 근성이 죄를 막 죄를 예.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가지고 어 막 근성 폭발해요. 예,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70에서 실패했네요. 야. 그래도 이게 지금까지 제일 오래 쓴 거기는 해. 예. 보통은 한 50쯤 갔을 때 이 꼬다리 폭파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잘라지죠. 늘 꼭 이렇게 해갖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며칠 후에는 다시 뭐, 새로운 줄자로 돌아오더라고. 그 양복 그거 해주신 테일러 같은 거, 그거 테일러 같죠, 예. 테일러. 네. 예. 멋있네요. 어. 기장 등장. 어깨 네. 한번 나셔보고요. 예. 네, 선생님 어깨 너비가 아 넉넉하시네요. 아, 그렇죠. 50cm. 오. 엑스라지네요. 네. 자 사운드 아니에요. 우리 스펙도 안 살펴본 거 아니야?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격 287만 원.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오리지널 컬렉션에 뭐 70 익스플로러 그리고 픽업도 70 트리뷰트이기 때문에 오. 기존에 나왔었던 이제 그 익스플로러 들과는 약간 조금 차별화되는 스펙업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깁슨이든 팬더든 최근에는 가격이 계속 무섭게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287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112cm, 무게는 3.69kg, 두께는 41+1mm, 12플랫 뒤뚤레는 78mm. 네,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네, 그거죠. 네, 넥입니다. 네. 이게 글로버 이게, 미니죠? 네, 헤드머신 글로버 미니 예. 한쪽으로 이렇게 예.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43.05mm 너트입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용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레, 70 트리뷰트 픽업 두 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원톤, 그리고 토글 스위치가 3웨이. 네, 그렇습니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파시터고 그렇죠. 알루미늄 네시빌 튜너매틱 그리고 알루미늄 스타파 텔비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두툼하죠? 그래도 깁슨이랑 그렇죠.
여기 치기 편한. 오. 아, 팬더 텔레스트레 듣다가 와가지고 예. 익스플로러 들으니까 얘네 둘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갔다. 어우 좋다. 참 넉넉하다 진짜. 야 듀얼리스트 저 개인 확 줄였습니다. 레드락인데요. 잡음 없어. 험복하네요. 네, 험복해야 잡음이 없어. 팔에다 놓고 해보겠습니다. 오, 잡음. 좋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어우 묵직해. 장감. 그 코러스 켠톤도 되게 멋있었어요. 멋있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Yeah. 파이팅!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한 줄 평 드리겠다. 고기능 피처폰. 고기능 피처폰. 네. 아, 그러네요. 예. 저는 가장 친숙한 혁신 이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고기능 피처폰. 아, 이 적절하네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9,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7점 오.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0, 오.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5, 평균점 76점 나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2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 그렇죠.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그 느낌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근데 저는 사운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막 진짜 기름이 주주 흐르는 네, 게 29, 30에 네. 가성비는 13, 15 네. 그래도 지금 보면은 총점이 결국에는 평균 76점으로 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우리 플레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텔레스트랩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 텔레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74.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좀 사운드가 좀 하드 캐리를 해서 76까지 뽑혔네요. 그리고 얘는 또 그게 있어요. 디자인으로 야, 그게 약간 테드 맥카티 삼형제에게 그 주는 그 헌정하는 점수가 약간 있죠. 네. 기본적으로 V와 뭐 익스플로러 이런 모델들이 나왔을 때는 뭐 색상과 상관없이 일단 16 이상은 무조건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스트랩 해갖고 딱 들고 서 있으면 완전 진짜 멋있죠. 야 락킹 양아치. 그렇습니다. 락킹 양아치. 아 이거 아니 딱 락킹 양아치. 아 좋네요. 아주 76점 어쨌든 점수가 네, 잘 나왔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가격대로 확 올려서 600만 원대로 가보겠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지판이에요. 립사이즈 아니고요. 에보니에 651만 원. 그 다음 시간에는 엑시스입니다. 엑시스 커스텀. 네, 플로이드로즈 네, 달려 플로이드로즈 달려 있는 716만 원짜리까지 두 시간 연속으로 네,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